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개각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연덕 기자, 이번 개각에 대해서 야당이 호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각이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퇴행적 개각이라며 인사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국정을 쇄신하라고 했는데 마치 과거행 열차를 타는 느낌만 주는 인사라는 게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광훈 목사 태극기 집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념 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 등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가 너무 많다며 MB 정부 시즌2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계속 추진할지 논의 중입니다. 다만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거대 야당이 해임이나 탄핵, 특검 등을 전매특허처럼 쓰며 국정운영 방해자 노릇에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드러나는 중대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리 당략 때문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각 인사들에 대해서도 능력과 전문성이 입증된 인물들임에도 야당이 조그만한 흠결로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오늘 단식 15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처음으로 공개 요청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정기국회 시기 단식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다만 단식장을 직접 찾아갈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